안녕하세요. 맞았던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8강 내용의 집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49에서 55페이지고요. 자, 내용의 집 파악은 진짜 쉬워요. 점수 얻으라고 있는 문제예요. 그쵸?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우리의 점수 밭입니다. 자, 보시면요. 내용의 집 파악은 어떻게? 솔직해요. 이 팁을 적을 때 정말 적을 게 없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자, 보시면 똑같아, 얘들아. 도표 이해, 뭐 안내문, 내용의 집 파악은요, 얘들아. 5번부터 가는 거야. 5번부터. 5번부터 가는 거고, 그 내용의 뭔가 문맥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5번부터 쫙 가되, 만약에 이 글의 특징은요,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사실은 순서대로 돼 있어. 1번 보기는 이 앞부분에 관한 이야기고요. 2번은 그 다음이고, 3번은 그 다음, 4번은 그 다음, 5번은 그 다음이야. 그래서 사실은 1번 그 보기 보고 여기 확인하고, 2번 보고 여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친구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좀 더 나는 시간을 여기서 아끼고, 뒤에 있는 빈칸 추론이나 어법이나 뭐 장문에서 내가 시간을 좀 쓰고 싶다. 5번부터 읽으세요. 진짜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뭐냐? 지명이에요. 뉴욕, 뭐 필라델피아, 한국, 일본, 막 이런 거 있죠. 지명. 지명 열라 중이에요. 그다음 이름. 뭐 이름 되게 희한한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름. 우리가 이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이름은 가장 첫 글자 캐피털 레터. 뭐야? 대명 대문자로 돼 있어요. 대문자. 대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름. 자, 이름 뭐뭐가 있어요? 사람 이름도 될 수가 있고, 뭐 학교 이름, 그리고 단체, 기관 이름, 그렇게 다 될 수 있지. 그래서 책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숫자 중요합니다. 숫자. 숫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몇 년도에 뭐를 했다. 그렇게도 나오고, 아니면 몇 년도에 이걸 하고 나서 10년 후에 뭘 이걸 했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10년 전에는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 연도, 날짜 이런 거에 완전 집중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진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요. 정말 교묘하게 사지선다형의 보기를 받거나 그 선생님 같은 경우도요. 5번부터 읽었는데 다 맞은 거야, 답이. 근데 자세히 보면요. 정말 미세하게 바꿔놓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숨은 그림 찾듯이 자세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랑 함께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페이지 1번입니다. 쓸데없이 지문도 길어요. 이거 다 읽고 있지 마, 얘들아.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세요. 아시겠지? 자, 가볼게요. 자, 국제 적십자사를 창설했다. 선생님, 이거, 선생님, 속았다. 이거 풀면서. 잘 봐봐. 어떻게 속았냐면요.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뒤에부터 읽어야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보니까 1881년에, 레드크로스 설립했네.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자세히 봐봐, 얘들아. 이 국제라고 되어 있죠. 이 국제라는 얘기가 없어요, 얘들아. 미국 적십자사예요. 속았잖아. 이거 다 올라갔어요. 그 답이 없는 거야. 다 맞는 거야. 알고 봤더니 여기가 틀린 거야. 그렇죠? 이런 거 속으면 안 돼. 정답 5번이에요. 진짜 쉽게 나오죠. 확인해 볼게. 그다음 부상당한 군인들을 간호했다. 부상당한 군인들을 간호했다고 하고 찾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창설했고 여기 낚였고.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는 아니고 여기 있다. 그치? Burton Nurses Wounded Soldiers. 그치? 오, 맞아. 그 다음 여성이라는 이유로 관공서에서 해고당했다. 해고, 해고, 해고 찾아 빨리. 해고, 해고, 해고. She was fired. 그 다음 뭐야? Just because she was a woman. 여긴 맞아? 근데 혹시 관공서 장소가 틀릴 수 있어. 자, 어디? 아하! Government office, 그쵸? 이 where는 여기 꾸며주는 거니까 맞네요. 그쵸? 이거 맞아. 자, 뉴욕에서 대학을 다녔다.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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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어디서? 아하, 여기 있네요. 그쵸? 자, eventually, 여기 아니구나. 자, 가볼게. 뉴욕에서 대학을 다녔다. 자, 뉴욕, 여기 있네요. 그쵸? 이렇게 찾는 거야, 얘들아. She went to college in New York. 그쵸? 그 다음, 여름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17세. 우리 17세 뭐 하고 있어요? 지금 TV 보고 놀고 있는데 얘는 글쎄 스쿨 티처였어. 맞지, 얘들아? 선생님이 처음에 이거 다 맞다고 한 거야. 답이 없어. 알고 봤더니 여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낚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하나 오타놨어. 얘들아, 49페이지야. 쏘리. 49페이지 2번이에요. 자, 보시면요. 자, 여기서도 얘들아, 5번부터 올라갈 거예요. 자, 가볼게. 카스파, 부부부부가, 그죠? 몰라, 못 읽어. 독일어야. 나 몰라. 이 사람이요. 봐봐. 희한하죠, 이름. 이런 거 희한해. 근데 대문자니까 이름, 명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사람이 계속했다 그의 경력을 뭐로써? 플루티스트로서, 그쵸? 뭐 하면서 performing together with his son, 그치? 아들이랑 같이 연주회 가면서 유럽 도시에서, 그치? 아들과 함께 유럽 주요 도시, 맞죠? 맞니?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그 다음. 이거 1811년 Chamber Orchestra of, 뭐야? 올덴버그의 일원이 되었다. 81년 찾아. 1811년, 미안. 여기 있다. 그쵸? 아, 근데 딱 보니까 폐지됐는데? 그치? 말이 안 되죠, 얘들아. 왜? 오케스트라가 폐지가 1811년에 됐는데 그때의 일원이 되었다? 말도 안 되죠. 4번이야. 그치, 얘들아?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53페이지 10번 볼게요. 얘도 5번부터 올라가 볼게, 얘들아. 자, 보시면요. 그는 촬영했어요. 그죠? 350개의 잡지 커버를. 근데 그 잡지 커버는 초상화를 갖고 있어요. 누구의 초상화? 정치 지도자들의 초상화. 그죠? 이거는 뭐야?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돼 있습니다. 자, 어때요? 5번 맞아요. 맞지? 4번 볼게. 베트남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필리처상을 받았다. 그 윗부분 정도 있겠죠. 그는 그가 찍은, 그치,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이 언드 힘, 그에게 얻어줬다. 필리처상을.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1962년부터 타임 잡지사에서 일했다. 우리는 그 집중해야 될 거는 62년 타임 잡지사 이거예요. 그럼 62년 어디서? 어, 여기 있다. 1962년에 그는 조인했어요. 그럼 같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AP통신에, 그쵸? 자, and 뭐야? After 10 years, 완전 중요 정보. 10년 후에, 여기 낚이면 안 돼. 10년 후에 그는 AP를 떠나서 어디로 일했어요? Work as a freelancer, 프리랜서 기자로. 어디서 일했어? 그 사진사로 타임을. 얘들아, 맞아요? 그럼 언제 일한 거예요? 1972년에 일한 거야.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습니다. 완전 쉽지, 얘들아. 절대 틀리면 안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55페이지 14번입니다. 이것도 5번부터 가볼게요. 70세의 시력을 잃었다. 나이가 틀리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오케이. 자, 가볼게요. Cassette lost her sight. 오호. 언제? At the age of 70. 너무 쉽다, 그치, 얘들아? 너무 거저먹기예요, 지금. 자기 자녀의 초상화를 그렸다. 자, 가볼게요. She loved children. 어린이 좋아했어. 그리고 그림 그렸어, 초상화를. 아, 자기 자녀 초상화 그렸나 보다. Of the children. Okay, children of her friends. 선생님, 이거 또 낚였었다. 뭐예요? 자기 자녀가 아니라 친구나 가족의 어린이. 자기 아기 아니야, 그치? 여기는 맞는데 요까지 맞, 요게 틀려. 답 4번이야. 완전 좀 화나지 않니, 얘들아? 그쵸? 자, 딴 거 한번 볼까요? 에드가 드가스를 파리에서 만났다. 자, 어딜까요? 오, 파리 뭔가 있어요? 남자 만났어, 지금? 여기 한번 가볼게. She admired the work of Edgar Degas. 그죠? 드가죠. 드가스가 드가, 그치? 그 사람의 예술작품을 인정을 하고 되게 좋아했던 거야. 그리고 was able to meet him. 그를 파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좋아요. 화가가 되는 것을 가족이 찬성하지 않았다? 찾아볼까요? 그렇지. 여기 있네요. 그쵸? 자, 보시면 her family did not approve.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녀가 결정했을 때 뭐가 되기로? Become an artist.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고요. 유년 시절에 유럽 전역을 여행했다. 부자였나 봐요. 그렇죠? Mary Cost and her family traveled throughout Europe in her childhood라고 떡하니 나와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강에서 풀었던 7강이나 8강이나 그다음 풀게 될 그다음 풀게 될 9강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다 5번부터 올라오시고요. 이 글 전체를 읽을 필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라?
갔다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 오케이, 그럼 이어서요. 9강 안내문 풀어보겠습니다.